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더 재미있게 살고 싶습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네, 더 재미있게 사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제대로 알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자기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개만 알면 여러분 정말 재밌고 신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먼저 공부하고 싶으면 우리 덕분설권 인터넷에서 한번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기 자신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저 알았어요.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이때 존재하면 숨을 쉬어야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숨 쉬려면 어떻게 공기가 도와줘야 되죠. 그 다음에 먹어야 살아가죠? 먹으려면 왜? 농사 지으려면 분이 계셔야 되고, 농사 지으려면 하늘의 도움, 땅의 도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내가 존재해서 사람이 오로지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네. 이걸 먼저 딱 깨달으셔야 돼요. 도와준 덕분에 살아간다고 딱 깨닫고 나면 내 세상을 보는 게 바뀌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산 줄 아세요?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딱 보니까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도와준 덕분에 합니다.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 관점으로 세상을 딱 보시면요.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 게 지금까지도 도와준 덕분에 살았듯이 앞으로도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던 것을 아니까 걱정이 없는 삶을 사니까 일단 재미나는 인생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늘의 이치, 땅의 법칙, 사람의 원리 다 관통하면 세상을 손에 쥐었다 폈다 갖고 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만 오늘 딱 아십시오. 여러분 하늘 한번 쳐다볼까요? 하늘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밤낮 이렇게 돌아가요. 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어둠인 줄 아시죠? 어둠이 아니에요. 밤에 푹 쉬고 낮에 멋진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하늘에 낮은 밝게 우리를 활동하게 하고 밤은 음해요. 더 잘 되도록 도와주니까 하늘은 우리한테 늘 좋은 일 아니면 더 좋은 일만 해주는구나 하고 하늘 볼 때마다 고마워요 하고 막 콧노래를 부르세요. 그럼 저렇게 재미나게 살 수 있고요. 땅을 또 한번 보세요. 땅은 어떻게 있나? 내가 콩 하나만 줬는데 한 대빵을 준다고요. 이걸 아시라고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먼저 줘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먼저 줘야 돼요. 내가 먼저 고맙다고 인사도 먼저 하고 내가 먼저 덕분이다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럼 몇 배로 돌려주니까 여러분 엄청 살기가 쉬워요. 무조건 내가 먼저 줘야 된다는 걸 알고 살면 돌아오는 게 어마어마하니까 사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떻는가 보시면 사람은 서로 도와준 덕분에 살아요. 본인이 노력도 하지만 주위에서 도와줘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주위에서 도와줘야 산다는 깜빡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하자 이렇게만. 그런데 여러분 상대가 주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위가 안 도와주면 되는 일이 없거든요. 주위가 도와주는 게 뭔지 아세요? 주위 분에게 아유 고맙습니다 노래를 불러야 돼요. 해줘서 고맙습니다. 또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나도 한몫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입에 달고 다니래. 고맙다고 말을 하면 주위가 늘 내 편이 돼서 나를 돕게 됩니다. 아주 쉽죠? 이 지구를 살아갈 때 재미나게 사는 방법은 오직 콩 심을 때만 콩이 나오니 내 말, 생각, 행동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도 좋고 상대도 좋도록 하는 것 잊지 마세요. 늘 덕분입니다 하면 나도 좋고 상대도 좋아요. 어떻게? 그때 여러분 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형님 덕분이에요. 선배님 덕분입니다. 아버 덕분이에요. 후배님 덕분입니다. 해보세요. 관계가 좋아지죠? 그럼 재미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집에 가서도 당신 덕분이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집이 어때요? 불이 확 달라진다고요. 이거 하나만 알면 재미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덕불률도 막 날라와요. 왜? 콩 심으면 콩이 날라오듯이. 이렇게 세상을 자신도 알고 세상도 알면 멋지게 재미나게 살 수 있습니다. 도움 됐습니까? 덕불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